가고 그런데 거기에 병원에 가서 그런 검진을 받아보셨어요? 가져봤는데 네. 이렇게 입원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요 병원에서. 근데 입원을 하시지. 아 저거 태클들이 반대하네. 누구들이? 저거 나 옷 놔둔데. 네? 가방. 가방 놔둔데? 네. 여기서 담자고. 아 쉼터에서 반대한다고요? 네. 아니 아버님 아파서 병원에 가시겠다는데 왜 어느 쉼터에서 갔대요? 아니 아버님 식사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 치료돼야지. 담배는 한 40년 다 됐네. 끊은 지가? 80년 5월 18일 12시에 금방으로 끊었어요? 분명. 크다. 예, 그냥 뭐 인심된 사람인데요. 네네네네. 내 얘기 난 사람 자꾸 칼로 찔러내 졸는 놈 새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열이 빠져버렸어. 어? 이거 봐봐. 이거 없어. 네네네. 두개 있어 하나. 이거 하나. 두개 있어. 그래도 피가 줄줄이 해도 증거야. 오사키들이 저 새끼들 다 도망간 내 도망간 이쪽아 두고 하다 새끼야. 와 그때 뭐. 많이 화나셨나 보네. 어 이걸 성나 버렸대. 그러면 아버님 그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가 동사판에 일했어요. 동사판? 네 철금이고 계단 올라가요. 아 그때서 그 뭐 그 집게 차가 없으니까 다 밀고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 이렇게 왔다 왔다 해. 이 돌아가면 이렇게 올라가 딱 붙어. 이렇게 올라오는 옷을 딱 붙어. 와 기술자네. 그걸 몇 년 해서. 나는 손 들고도 일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손 안 들고 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20년? 공사판에서만 20년. 내가 까꾸리, 철근 로봇으로 해봤어. 아니, 그치? 아니, 나는 저도 처음에 네. 철근 좀 해봤는데요. 팔은 이거 맸어요. 이거 맸는데 앞에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죠. 한 번씩 이렇게 출렁할 땐 어깨로 툭 누르는 게 어깨 밖으로 쭉 내리고 그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조심해. 네. 그래갖고 집에 가서 들여보니까 여기 그리고 더 가로는 철근이 까불해. 이걸 했는데 손에 두개가 다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어. 난 이거 못하셨다. 정말 아버님 이 밖에 생활을 한지 몇 년 됐다고 하셨죠? 오래됐죠. 거리 생활? 얼마나 되죠? 나가 완도 저거 대구 사각 밭에, 제주도 밀강 밭에, 뭐 안 간 데 없어. 집을 고향 살게, 예. 이거 엄마, 뭐 다 하자든가, 눈물 다 다시요. 네. 이거 우리 술자지지? 예. 아유, 내 술 한 명 사고. 어머니 맛있는 걸 사줘라 뭐 돈 주고. 어, 아버님 이 신발을 꽤 오래 신네. 와. 다 잘해줬어. 이제 조금만 더 신다가 네 저희들이 봐갖고 그냥 하나 더 교체해 드릴게요. 근데 아버님 진짜 오래 신네. 알뜰하게 신네. 입에 160 160 160이죠. 260. 260. 네. 여보가. 네. 이래 좀 되게 좋아. 이제 아버님 조금만 더 쉬다가. 네. 이렇게.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하고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인철 아버님하고 상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아버님 옆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아버님 가슴하고 위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오가는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 아버님을 안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10명 이상 찍어서 캐논 리폼 갖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 다니고 그럼 어땠던 뭐였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 직장생활하고 네. 50대부터 이제 개인사업 안산도 연구기관에 개인사업 고무장 개인사업에 쌀 500가마 하는 치고까지 안산역 앞에 안산의 마지막 찍게 해가지고 대한주택기가 지정물 보상받고 법원 공탁에 딱 걸어놓고 간다. 왜 그런가? 고무장 했으니까 그냥 주인집 일을 해주는 조건을 해갖고 딱 한 500평 한 7평 정도 딱 5만원 치고 결혼 안 했어야 돼. 이게 아파. 나도 지금 난소 위험하고 또 구강 이빨도 아파. 그때 한 500만원을 싹 치료하는데 그때 치료했으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하면 몇천만원 들어가. 지금 이빨 반응원도 너무 와갖고 한 10개 이상 다 빠져버렸어. 이게 지금 고기가 또 못 먹어요. 양쪽 임플란트 걸어갖고 풀리게 해놔야 돼. 그냥 단단한 국가 주문을 먹고 이제 그런 거 먹어야지. 아니, 맞아. 그리고 후자이니까 몰라. 비가 안 오면 안 오면. 밥 먹을 때 없어요, 어때요? 예? 밥 먹으면 컵라면 사다가 그냥 컵라면 밥과 그냥 먹는데 그게 식사 안 돼요. 그냥 컵라면 먹어서 그거 이제 배고플 수 없이 그냥 간식이나 되지. 컵라면 먹고 저 혼자 비서 사다가